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대박다육입니다. 네, 오늘도 대박다육에 이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시고 찜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다육에서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도 대박다육에서는 10% 할인해드리고요. 또 선물도 있습니다. 선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 아이는 에케 마리아입니다. 에케 마리아를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이렇게 하나씩 또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엄청 이뻐요. 네, 10% 할인에다 또 이렇게 선물까지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네, 많이들 한번 품어 보시고요. 요 아이는 5만원 이상 구매 시 요 아이를 드리고요. 랜덤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요 아이를 드립니다. 요 아이를. 네, 페로토트입니다. 페로토트. 네, 페리도트. 예, 요렇게 빨갛게 물이 코끝이 들어있는 페리도트를 10만원 구매 고객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네, 올구수는 한 5두, 아, 3두? 예, 2두도 있네요. 2두도 있고, 이렇게 페리도트 5,000원씩에 판매했던 아이입니다. 요 아이를 드립니다. 10만원 구매 고객에게 드리고요. 10% 할인까지 해드리죠. 네, 많이들 구매해 보시고요. 여기서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요 아이가 또 페리도트죠. 엄청 노랗게 물이 이쁘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참 물이 들기까지는요 엄청 오래 걸리죠. 네, 오늘 요 아이를 5,000원씩에 드립니다. 5,000원에 지금 드리고요. 요 아이는 또 선물로도 나가는 아이입니다. 선물 10만원 구매 고객에게 드리는 예, 요 페리도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또 여기는 세시봉이라는 아이입니다. 세시봉이 요렇게 지금 물이 조금 덜 들었는데요. 오. 물이 고였네요. 네, 물을 조금 덜 들었죠. 근데 물 들면 진짜 이쁘다고 합니다. 이 세시봉이. 네, 얼굴은 한 3두, 네, 거의 3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세시봉을 한번 또 품어보시고요. 16,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 아이가 또 에센스인데요. 와, 에센스. 요렇게 얼굴이 많고요. 약간 이 아이가 말간을 살짝 닮은 듯도 한 것 같아요. 얼굴 자구를 또 엄청 달았습니다. 목도리 밑에 자구를 엄청 이렇게 달고 있는 이 아이가 에센스라고 합니다. 네, 이쁘죠. 엄청 이쁘게 생겼고요. 색깔이 약간 크림크림한 그런 색깔인 것 같아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 따글따글하게 잘 묵었고요. 가격은 2만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엘샤입니다. 엘샤가 군생이 잘 없어요. 예, 엘샤 군생이 좀 없는데요. 예, 물이 빨갛게 피멍으로 드는, 이렇게 피멍으로 입장 뒷면부터 이렇게 빨개지면서 피멍으로 물드는 엘샤고요. 군생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군생이 잘 없더라고요. 예, 한번 품어보시고요. 가격은 만원에 드리고요. 엘샤가 묵으면 이렇게 되는 거. 예. 다들 아실 텐데 한번 보여드립니다. 엘샤는 만원에 드리고요. 네, 이 아이가 또 아멜리라는 아이입니다. 아멜리가 또 이렇게 매니아들이 잘 이렇게 철화를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아멜리 철화를. 예, 네, 지금 요 이렇게 철학기가 있어요. 아멜리가. 예, 철학기가 있는 요런 아이가 들어와 있고요. 따글따글하게 잘 달궈졌습니다. 아멜리 여기도 막 여기 부분은 쌩얼이고 뒷부분은 철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아이를 한번 품어보시고요. 매니아들이 다들 키우고 계시는 아이입니다. 저쪽에 대륙 쪽에서 데려가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네. 아멜리 철아 이 아이를 12,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하나토입니다. 하나토 색깔이 진짜 곱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맑은 톤에 이런 핑크색으로 물이 들고 있는 하나토입니다. 네. 목대도 하얀, 이 하엽을 정리하면 목대도 드러날 것 같아요. 예, 지금 얼굴 수는 이렇게 3두도 있고요. 예, 요런 또 큰 얼굴은 2두인데 밑에 자구를 달았습니다. 예, 밑에 자구가 엄청 나오고 있어요. 예, 요렇게 하나토가 있고요. 가격은 24,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렇게. 분을 보사시 바른 상태로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네, 이 아이가 또 아모르라는 아이입니다. 아모르. 얼굴이 4두로 되어 있는 아모르인데요. 색깔이 핑크핑크 합니다. 오, 여기는 5두네요. 5두. 여기는 4두고. 오, 여기는 6두입니다. 네, 이렇게 아모르가 있고요. 가격은 2만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가 또, 인부리 카타, 예. 인부리 카타라고 합니다. 네, 쌩얼. 인부리 카타 금은 많이 봤는데요. 이 쌩얼은 잘 못 봤습니다. 예, 입장이 엄청 두툼합니다.
예, 아주 엄청 두툼하고요. 이렇게 입장은 한엽이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부리 카타라고 하는데 목대 좀 보세요. 목대도 아주 꾸묵대고요. 완전히 자연군생으로 생겼습니다. 자연군생입니다. 와, 목대에 또 이 아이는 자구를 또 달았네요. 요런 또 인부리 카타도 한번 켜보시고요. 가격 9,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또 팅커벨 금이죠. 네, 팅커벨 금입니다. 이렇게 잘 달달 묵은 아이고요. 입장이 아주 동그랗게 잘 다져졌습니다. 네, 짤막하게. 예, 우자란 그런 면도 없고요. 예, 자연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목대는 살짝 목지라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적심 자리는 있는 것 같아요. 적심 자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요 팅커벨 금은 이렇게 생겼고요. 가격은 16,000원에 드립니다. 와, 여기는 파스텔 백금이라고 합니다. 와, 파스텔 백금 진짜 이쁘죠. 예, 파스텔 백금은 얼굴 저는 저 이렇게 짝 많지 않은 거 그거는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얼굴 수 이렇게 많은 아이는 좀 처음 봤습니다. 와, 진짜 이쁘네요. 예, 파스텔 백금이 이렇게 있고요. 가격은 20,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런 아이는 잘 없는 아이, 귀한 아이입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 예, 엄청 얼굴 수 많죠. 요 12cm 포트에 이렇게 꽉 찼습니다. 예, 요렇게 파스텔 백금이 있고요. 예, 20,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 수영금입니다. 수영금은 살짝 이렇게, 조금 노숙하면 조금 이게 점점점 이런 게 있어요. 예, 이런 게 있는데요. 예, 이 아이는 깨끗한데요. 예, 생장점이 아주 깨끗합니다. 예, 얼굴도 많고 수영금. 이 아이는 14,000원에 드립니다. 네, 12cm 보트를 꽉 채웠습니다. 꽉 채우고 이렇게 얼굴 수도 많은 아이 수영금이고요. 물들면 아주 빨갛게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데요. 너무너무 이쁘답니다. 네, 수영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가격은 14,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가 까라솔이죠. 까라솔 꼬집기로 해서 얼굴수를 늘려주면 또 엄청 풍성하게 되는 까라솔입니다. 요 아이는 8,000원에 드립니다. 네,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가 포르테스라고 합니다. 포르테스. 와, 얼굴수가 엄청 많습니다. 포르테스라는 아이인데요. 둘, 넷, 여섯, 일곱 두입니다. 요렇게 생겼는데요. 색깔 진짜 이쁘죠.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고요. 손톱은 살짝 이렇게 바늘처럼 긴 손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런 아이 포르테스고요. 가격은 20,000원에 드립니다. 포르테스 20,000원에 드립니다. 요 아이가 또 로즈킨 금입니다. 로즈킨 금. 네, 요 아이는 요렇게 12cm 포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로즈킹 금은 30,000원이라고 합니다. 엄청 이 아이 멋있어요. 오, 사이즈도 엄청 좋습니다. 사이즈가 아주 돌덩이처럼 단단합니다. 이 아이가 금기가 들어있어서요. 엄청 단단하게 잘 다져졌습니다. 예, 로즈킹 금은 30,000원에 드립니다. 예, 요 12cm 보트를 넘쳐나가고 있죠. 엄청 사이즈가 좋습니다. 네, 요 아이가 또 카시오 적금이죠. 얼굴은 한 5두? 네, 5두 있고 6두도 있고 이렇게 카시오 적금이 있고요. 가격은 요 아이가 20,000원에 드립니다. 네, 카시오 적금 군생 20,000원이고요. 네, 요렇게 또 자그마한 모종 포트에 들어있는 제스타가 너무너무 색깔 이쁘게 물이 들어가지고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 포트마다 한 4두에서 4두가 많습니다. 4두가 3두도 있고. 네, 이런 제스타를 5,000원에 드리고요. 네, 여기는 또 퓨어러브입니다. 퓨어러브. 오, 너무 따글따글하게 잘 달궈졌습니다. 모종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얼굴 2두씩 들어가 있는데 엄청 다글다글하게 잘 달궈졌고요. 색깔도 이쁘죠. 완전 투명해졌습니다. 생장점만 완전 보랏빛입니다. 퓨어러브 4,000원이고요. 아이스 로즈도 너무너무 이쁘죠. 아주 자그마한 모종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완전히 이 포트에서 엄청 오랫동안 살았나 봅니다. 아주 달달 묵어가지고요. 색깔이 이렇게 이쁘답니다. 네, 가격은 5,000원이고요. 네, 여기 플라멩고 바이솔도 있습니다. 엄청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이렇게 털이 살짝 있어가지고요. 엄청 고급지어 보이죠. 네, 이런 플라멩고 바이솔은 3,000원에 드립니다. 청옥도 있습니다. 청옥도 아주 따글따글하게 묵었어요. 예, 묵은 청옥이 있고. 예, 보트는 이렇게 동그란, 뭐죠, 그 빨간 보트 사이즈입니다. 예, 거기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청옥 3,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와인 레드 환타지아입니다. 레드 환타지아. 와, 지금부터 아주 빨개지고 있습니다. 얼굴은 한 총 4두가 들어가 있는데요. 4두. 거의 다 4두입니다. 4두로 돼 있는데, 예, 큰 화분으로 옮겨주면 너무너무 이쁘게 클 것 같습니다. 레드 환타지아. 예, 가격은 2만원에 집니다. 예, 나중에 레드 환타지아가 이렇게 변하는 아이입니다. 묵으면. 예, 묵으면 이렇게 되는 아이. 레드 환타지아. 2만원에 집니다. 네, 요 와인은 크라시언 라이언이죠. 네, 요 와인도 3,000원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와인은 올리비아입니다. 네, 머릿수가 꽤 많은 군생으로 되어 있는 올리비아도 3,000원에 드리고요. 네, 또 여기 메이플입니다. 메이플 군생 큰 거 그런 거는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자그맣게 나온 아이는 처음 봤죠. 메이플은 5,000원에 드리고요. 네, 여기 레드 노블 군생입니다. 얼굴이 총 한 4두에서 5두 이상 이렇게 돼 있는 레드 노블입니다. 엄청 색깔 빨갛게 물이 이쁘게 들었습니다. 예, 레드 노블은 10,000원에 드리고요. 이 아이가 둥근잎 비치울이 됩니다. 와, 요렇게 동글동글한 얼굴이 3두로 돼 있는데요. 묵어서 싹 요 형광빛으로 살짝 들어오고 있고, 색깔이 진짜 이쁘죠. 완전 핑크색으로 이렇게 3두씩, 얼굴이 3두에서 한 4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는 4두고요. 네, 이런 둥근잎은 10,000원이고요. 네, 홍매화도 있습니다. 홍매화. 네, 홍매화도 이렇게 있고요. 이 홍매화는 지금부터 빨개지고 있습니다. 얼굴은 2두가 많고요. 네, 이렇게 얼굴 2두씩 되어 있는데요. 홍매화. 네, 가격은 나와 있네요. 3,000원인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네, 이 아이는 또 질리움스 바이솔입니다. 질리움스 바이솔. 이 아이도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죠? 네. 요런 질리움스 바이솔 3,000원에 드립니다. 우와, 완전히 따글따글하게 돌덩이처럼 아주 단단하게 잘 묵었습니다. 예, 얼굴은 한 4두가 많네요. 질리움스 바이솔. 우와, 색깔이 진짜 이쁘죠. 너무너무 이쁜데요. 가격 3,000원에 드리고요. 요 아이가 집시 군생입니다. 집시 군생. 요렇게 얼굴이 꽤 많죠. 예, 요렇게 얼굴이 하얗게 이쁘게 색깔이 들어있고, 이렇게 얼굴이 꽤 많습니다. 집시 군생 8,000원에 드리고요. 네, 이 아이가 홍대화금입니다. 홍대화금. 예, 요렇게 탑수도 높고요. 홍대화금이. 예, 모노 캐로스티 금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홍대화금. 이 아이는 5,000원입니다. 이 아이가 또 하이비라는 아이인데요. 자구를 밑에 잔뜩 달았습니다. 목도리 수영을 했어요. 네, 요렇게 모습은 각진 모습도 있고요. 예, 살짝 알바 뷰티를 닮은 듯도 합니다. 예, 꽃대는 잔뜩 물어가지고, 예, 이렇게 있고. 자구가 엄청 올라와요. 예, 자구를, 예, 요렇게 자구를 엄청 올리고 있습니다. 예, 하이비라는 아이고요. 가격은 5,000원에 드립니다. 예, 요 아이가 또, 뭘까요? 카시오스입니다. 카시오스. 오, 카시오스. 카시오 적금하고 살짝 닮았는데요. 이 카시오스는 적금이랑 거의 비슷해요. 흑사예요. 예, 요렇게 얼굴은 한 5두, 4두, 3두도 있고, 네, 4두도 있고, 네, 카시오 적금이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살짝 금은 또 좀 덜 들은 것 같아요. 카시오스라고 하는 아이. 가격 16,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 러블리 베어죠. 러블리 베어. 예, 러블리 베어도 있고요. 예, 러블리 베어가요. 예, 분을 엄청 이쁘게 바르는 아이죠. 분을 호사시 바르고 자구를 많이 올려주는 아이입니다. 예, 요 사이사이에서 자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 아이도 그렇고요. 우와, 요 아이는 엄청 아주 목도리 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 러블리 베어가 있고요. 가격은 12,000원에 드립니다. 여기 아라베스크가 있습니다. 아라베스크. 우와, 이 아라베스크도 2만원에 드리고요. 요렇게 있습니다. 아라베스크. 예, 요 메두샤가 지금 지난번에 뭐 엄청 많았는데 시집을 다 가고요. 몇 개 안 남았네요. 메두샤 요렇게 3개, 4개 남았네요. 4개.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얼굴 수는 한 3두. 예, 3두가 주로 많은 것 같아요. 3두. 예, 다 3두네요. 예, 메두샤. 이렇게 있고, 10,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제인이라는 아이입니다. 제인. 예, 제인이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렌지빛으로 싹 물이 들어오고 있는 요런 아이입니다. 예, 요렇게 있고요. 제인은 16,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 알사탕입니다. 알사탕. 우와, 이쁘죠? 완전히 알사탕이 땡글땡글합니다. 예, 네, 이 알사탕은 8,000원에 드리고요. 오, 색깔이 진짜 이쁘네요. 8,000원이고 요 아이는 에케리아입니다. 에게리아. 에게리아입니다. 요 아이는 맑은 톤의 에게리아가 있고요. 네, 요 아이는 4,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요 아이는 레드 선입니다. 레드 선. 예, 빨갛게 물드는 레드 선입니다. 예, 요렇게 있고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네, 요 프리티 우먼도 있습니다. 프리티 우먼도 땡글땡글한 게 너무너무, 예, 요 아이는 아주 따글따글해요. 엄청 단단합니다. 예, 요렇게 프리티 우먼 있고 10,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해맑음 젤리입니다. 해맑음 젤리. 예, 옛날에 몸값이 엄청 했던 해맑음 젤리가 들어있고요. 가격은 12,000원에 드립니다. 해맑음 젤리가 있고요. 와, 라우렌시스도 엄청 잘 묵은 아이입니다. 아주 단단하게 잘 묵어가지고요. 올구수도 많고, 예, 입장도 아주 짤막해지고, 모주 가운데 있고, 삥 둘러 자구가 달렸어요. 너무너무 이쁘죠. 예, 요렇게 라우렌시스. 가격은 18,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 문가드니스 변이금입니다. 네, 문가드니스 변이금. 요렇게 문가드니스 변이금이 있고요. 너무 이쁘죠. 지난번에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요 아이가. 예, 저도 있어요. 요 아이. 여기서 데려가진 않았지만 저도 있는데요. 너무너무 이쁘답니다. 요 아이가. 문가드니스 철화 변이금인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있고요. 가격은 36,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파이브 스타입니다. 파이브 스타. 네, 요렇게 파이브 스타가 있고, 예. 네, 작은 아이도 있고, 큰 아이도 있네요. 큰 아이도 있는데요. 요 아이는 작은 아이. 네, 파이브 스타. 오렌지 빛으로 물드니까 너무 이쁘죠. 네, 요 아이는 10,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도 너무너무 이쁘죠. 바실리사라는 아이인데요. 예, 너무 색깔이 너무너무 곱습니다. 네, 바실리사라는 아이입니다. 엄청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3두씩, 거의 3두씩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20,000원에 드립니다. 바실리사는 20,000원에 드립니다. 누브라가 너무너무 이쁘죠. 가격이 착하면서도 이쁜 아이가 이 누브라입니다. 이렇게 이쁜 누브라, 얼굴 2두씩 다 돼 있는 이 누브라를 5,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누브라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또 일본 정월입니다. 일본 정월. 얼굴이 총 둘, 밑에 자구를 잔뜩 올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와, 예, 자구를 엄청 올리고 있어요. 예, 일본 정월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8,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또 이쁘죠. 이 아이 로조라는 아이입니다. 로조. 예, 로조라는 아이인데 이렇게 색깔이 이쁘답니다. 예, 노조, 노수 큰적 살짝 있다고 써 있습니다. 예, 노조는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요런 아이. 너무너무 이뻐요. 예, 요 아이는 8,000원에 드립니다. 네, 또 요 아이는, 요 아이가 가격표가, 예, 요 아이가 트럼펫 핑키입니다. 트럼펫 핑키. 나팔이 엄청 큼직큼직하고요. 밑에 요런 또 새 자구들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분지들을 해가지고요. 여기 밑에서 자구가, 새 자구가 엄청 올라오고 있죠. 예, 요 트럼펫 핑키 요 아이는 가격이 10,000원에 드립니다. 10,000원에 드립니다. 예, 여기는 올리비아. 예, 올리비아인데요. 요 아이가 금기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올리비아가 금이 잘 나오는 아이죠. 예, 묵은 아이라서 입장이 아주 짤막해진 이런 올리비아가 있고요. 분리 될 수가 있다고 써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묵은 아이라서요.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흙을 털다 보면 이 아이 12,000원이고요. 이 아이가 세데베리아입니다. 와, 세데베리아. 이렇게 봉긋한 수영으로 되어 있는 세데베리아인데요. 가격 16,000원에 드립니다. 네, 사이즈가 엄청 좋고요. 다글다글하게 이 세데베리아도요. 엄청 무겁죠. 얼굴이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예, 짤막해진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즈는요, 한 17cm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부캐입니다. 부캐가 너무너무 멋있죠. 오, 완전히 진짜 부캐처럼 생겼습니다. 아주 라인은 또 빨간 라인을 그리고 있고, 얼굴 3두씩 돼 있는 부캐가 있고요. 가격 8,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이 아이가 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아이인데요. 이름이 팬덤 오브 핑크라고 합니다. 팬덤 오브 핑크.
팬덤 오브 핑크라는 아이. 얼굴이 3두도 있고 2두도 있고 이렇게 예, 있습니다. 살짝 분을 바르고 있어가지고요. 고급져 보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예, 있습니다. 원로를 살짝 닮은 듯도 하고요. 이런 아이 가격 10,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가 또 울려심 철아입니다. 울려심 철아 이렇게 잘 안 나오는 울려심 철아가 있고요. 가격 8,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렇게 11cm 보트에 들어있는 울려심 철아는 8,000원이고요. 요 아이가 또 그램린 금입니다. 네, 그램린 금이 아주 통통합니다. 따글따글하게 잘 무었고요. 요 버거트는 한 5cm, 6cm 되는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꽉 차 있습니다. 얼굴은 다 2두로 되어 있고요. 12,000원입니다. 예, 네, 요 아이는 이름표가 없네요. 네, 요 아이가 또 이렇게 레드탄이고요. 레드탄. 와, 레드탄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는 철화도 뭐 여기네요. 레드탄 철화. 여기 철화입니다. 여기는 철화가 풀려가지고 얼굴이 쭈루루 엄청 많습니다. 예, 이런 레드탄이 들어있고요. 가격은 20,000원에 드립니다. 레드탄 엄청 두툼한 입장도 멋있고요. 아주 오목한 이렇게 스푼처럼 입장이 동그랗게 말려가지고 너무너무 이쁘죠. 아이가 가격은 20,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 아이는 아트델리입니다. 아트델리. 아트델리가 이렇게 있고요. 와, 이렇게. 아트델리가 얼굴 수가 꽤 많죠. 한 5두, 4, 5두로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4두고요. 요, 자구가 있어서 5두네요. 네. 5두, 거의 5두인 것 같습니다. 아트델리. 물든 모습을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엄청 이쁘더라고요. 완전 이뻐요, 이 아이. 네, 아이 아트델리라는 아이고요. 가격은 20,000원에 드립니다. 네, 오팔리나가 몇 개 남았습니다. 3개 남았네요, 오팔리나. 오팔리나 군생입니다. 얼굴이 짤뚱해졌습니다. 얼굴은 한 4두? 네, 4두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있고요. 8,000원에 드리고요. 와, 이 아이가 루비스타입니다. 루비스타. 엄청 묵으면 이쁜 아이. 네, 루비스타인데요.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와, 이렇게 군생이 잘 없는데요. 와, 군생이 너무너무 이쁜 군생이. 여기 대박다. 이건 군생이 아주 많죠. 잘 어디나 군생 만나기가 어려운데요. 네, 루비스타가 있고요. 20,000원에 드립니다. 네,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13cm 보트인데요. 네, 13cm 보트인데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네, 요 사이즈는 20cm가 넘어갑니다. 네, 요 사이즈는 한 18cm 나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20,000원이고요. 이 코사지도 참 이쁜 아이죠. 묵으면 진짜 이쁜 아이가 이 코사지입니다. 진짜 이쁜데요. 입장이 지금 아직 조금 더 묵어야 돼요. 조금, 예, 더 입장이 짤막해지면서 이쁜데요. 동글동글하면서 이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코사지가 예, 요 지금부터 잘 달구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 수는 한 5두도 있고 네, 4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코사지 가격은 20,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또 저렇게 조그마한 아이들 예, 이렇게 모종포트에 들어있는 슈크림이 있습니다. 예, 오, 이쁘죠. 얼굴이 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생겼는데요. 슈크림이라고 합니다. 약간 큐빅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장이 이렇게 꼴톡 튀어나왔어요. 돌기처럼. 이런 슈크림이 있고요. 5,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가 원종 추비반인데요. 너무너무 달달 묵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입장은 싹 라인을, 입술 라인을 그려가지고요. 동글동글 로제트도 완전 동글동글하죠. 예, 사이즈는 이렇게 또 모종 보트에 이렇게 예, 고무 보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아이 8,000원에 드립니다. 추비 반이는 엄청 다들 이쁜 아이라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는 또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모르 파티가 얼굴이 모종 보트에 들어있는데요. 얼굴이 다 2두, 예, 2두 이상으로 이렇게 다 들어있고요. 완전 달달 묵었습니다. 예, 요렇게 달달 묵은 모종 보트에서 엄청 오랫동안 달달 묵은 것 같아요. 예, 이런 아모르 파티가 있고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또 레드 벨벳이 이렇게 또 작품 만드는 게 딱 좋은 그런 나뭇가지 위에 딱 꽃송이 하나씩 딱 얹어 놓듯이 이렇게 요즘에 한참 많이 하더라고요. 예, 네, 이런 한번 요런 아이도 한번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장식하기 좋은 아이. 레드 벨벳 4,000원에 드리고요. 네. 여기는 또 이렇게 하이트팜 군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구를 잔뜩 올리고 있는 하이드팜입니다. 이 아이가. 근데 가격이 안 나왔습니다. 가격이. 하이드팜 철화는 엄청 몸값이 그 하나인데요. 여기 철화기가 있어요. 약간씩 철화기가 있는 하이드팜 이렇게 있고요. 가격은 안 나와 있습니다. 문의를 해보시고요. 이 아이들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